자, 이제 경에서 두 번째 단이죠. 도야자는 불가수유리하니. 근데 이 중용의 도라고 하는 이 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야 될 이 도, 도라는 것은, 이 야자는 강조예요. 도라는 것은 불가수유리하니. 수유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 잠깐, 잠시 그런 뜻이에요. 잠시라도 니 자는 떠날 수, 떠난다.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니. 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조금이라도 떠날 수 없단 말이지. 가리면 비도야라.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게 도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떠나서는 도가 없는 거예요. 도를 닦는다고 인간 세상을 버리고 혼자 산속에 처박히는 건 도가 아닌 거야. 맞지? 그렇잖아. 떠날 수 없잖아. 거기 가도 내내 자기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도를 할 뿐이잖아. 그렇죠? 시고로 이러므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불도하며. 이 계자는 경계할 계, 신자는 삼가할 신. 그렇죠? 여기 호자는 뭐뭐 하는 데에, 어디 어디에 이렇게 되니까 기소불도, 도자는 볼도자야. 본다, 볼도. 그러니까 소불도, 기소불도는 뭐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조심하며. 왜? 보이진 않아도 내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잖아, 도가.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그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지니라. 여기서 뭐가 있지요? 거짓은 있을 수 없다. 비밀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인가요? 응? 사람이 도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 도자는, 그럼 여기서 말한 도라는 건 뭡니까? 도라는 것은 일용 삼을 당행지 리 자의 포인트가 있지요. 일용 삼을, 그러니까 날로 쓰는 사물들, 이런 모든 사물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이치야. 이 컵에는 컵의 이치를, 이 컵이 컵의 이치를 떠났다면 컵이 아닌 거야. 그지요?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서 떠났다면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 개 성지덕, 그것은 다 성의 덕이지. 성품으로 부여받은 그 덕이야. 덕으로 구어 심하야. 다 어디에 갖춰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어. 사람은 사람 마음속에 갖춰져 있어. 이런 물체는 물체의 속에 들어 있어. 그지? 이럴 때 구어 심할 때 심자는 사람으로 말하면 심이지만 이런 걸로 말하면 가운데, 속, 그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무물분류하고 물건마다 있지 않음이 없고 모든 사물엔 다 그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무시불연하니 또 언제든지 그것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 소위 불가수유리하라. 그것이 바로 잠시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는 까닭이 되더라 이거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 이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공부가 사실은 물리잖아? 물리학 할 때 물리. 물건의 이치잖아, 물리가. 그렇죠? 물리야. 생리는 뭡니까? 생명체에 관련된 이치야, 생리. 물리, 생리. 그죠? 도리. 도리라는 말 나오잖아? 도리는 뭐야? 사람이 지켜야 될 그거에 대한 이치야, 도리가. 자식의 도리. 그게 이제 답이 보이지요? 이치라는 게. 그러니 그런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불과 수율이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니 약기 가리즉히 솔성집이자 만일 그것이 떠날 수 있다면 그 이치와 별개라면 그 말이지 어찌 솔성 그 성품 부여받은 바의 성품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성품하고 별개인데 별개면 떠로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다 이거야. 이게 아까 시언일리 할 때 일리라는 말이 모든 사물의 이치가 같이 딸려 있다는 거야. 시로 이러므로 군자지심이 이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고 그 공부를 하는 사람 군자죠. 군자의 마음이 상존 경외하야 항상 경 거기 밑에 경은 잔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은 위 계신 그죠? 보이지 않는 데서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경이야. 외는 응? 들리지 않는 데서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외야. 경외.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지요. 하늘은 어때?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소리를 다 듣고 있고 물체가 없는 것 같지만 물체를 다 비춰주고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다? 경외심을 갖는다. 하늘에다 대고 욕해보세요. 하늘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고. 그치요? 예, 시로 군자지심이 상존 경외하야 이렇기 때문에 군자의 마음이 항상 경외심을 보존해서 가지고 있어서 수불견문이라도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역불감홀이니 또한 감히 소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소위 존천리지 본연하야 그것이 바로 천리의 본연을 보존하는 것이 되어서 이 불살이여 수유지 경나라 그 보존된 그 이치로 하여금 수유 잠시 동안이라도 떠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사람 인간 세상을 버리고 가는 것은 돌을 닦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지만 그분이 거기 가서도 자기 심성에 있는 그 도리를 닦을 따름이야. "막현호은이며" 이 은자는 은미한 거야. 어두울 암자라겠지만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은 없으며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보이잖아요. 또 막현호미니 미자는 은미한 거야. 세미한 거야. 아주 작고 작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현저하게 드러난 것은 없으니 이게 뭐가 그래요? 이치는 하나잖아. 큰 물체라고 해서 두 이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기에 이치가 들어있잖아. 그 이치상으로 볼때 아무리 은미한 곳에 있다고 해서 이치가 드러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 고로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 군자는 신기둑이 아니라 그 홀로만 알고 있고 홀로만 있는 독자, 혼자 그 독을 혼자 있는 데를 삼가할지니라. 여기서 신독이라는 게 나오지.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대학에서도 있었지요? 신독이. 은은 암처야오. 은이라는 것은 암, 어두울 암자, 어두운 곳이고 미는 세사, 세밀한 일이다. 독자는 인소불지 기수 독지지지하라. 여기 독이라는 것은 인소불지 사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기소 독지자 자기 기자야. 자기가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경지다. 뭘까?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지. 응? 자기 마음은 옆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러나 자기는 알지. 아, 내 마음이 여기 있다를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마음 자리를 조심하는 것. 그것이 신독이라.
혼자 이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도 결국에는 뭘 조심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조심하는 거잖아.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도 있어도 같이 나도 그 대열에 서 있어도 정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슬프다면 나 혼자만이 알수 있잖아, 그 자리를. 언유암지중 말하되 어둡고 캄캄한 속과 세미지사 세밀하고 은밀한 일이라 하더라도 적수미영이 그 적자는 흔적 자취 그런 뜻이거든요. 그 흔적이 비록 미형 형체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기즉 그 기미는 기는 이 기미죠. 기미는 이동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고. 어디에서 출발은? 마음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 인수불지 사람들이 비록 알지는 못해도 기독치지즉 자기가 홀로 그것을 안다면 신은 천하지사 무유처현 명연히 과거 찾아라. 이것은 천하의 모든 일들이 무유처현 명현 저현저하게 현 나타나고 밝게 드러남이 과어차 여기보다 지나친 게 없더라 이거지. 이거보다 더 지한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이치를 모르고서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맨날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 비밀은 누가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알고 있고 자기가 먼저 알면 뭐가 알고 있죠? 하늘이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 이게 들통이 안날 수가 없지. 비밀은 다 드러나는 거지. 진실은 드러나는 거지. 요즘 그 황 박사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로 이러므로 군자 기상기구이 이렇기 때문에 군자가 이미 항상 기구 경계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에 우가 그러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더욱더 삼가함을 더하게 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있었지 아까 응? 앞부분에 계신호 기소불도하며 공구호 기소불문이라고 아까 그랬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현호 은이며 막현호 미니 고로 분자는 신기독이다 이렇게 또한번 했잖아. 앞에서 시 이러므로 군자가 이미 항상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경계하고 들리지 않는 데서 두려워하고 한다 했지요?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는 더욱더 신기독이니까 더욱더 그 삼가함을 더한다라고 했으니 소위 알인요거 장맹하야. 참 무서운 말이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요. 저 위에서 말한 인심도심할 때 인심이지. 인심이 표출되는 것이 인욕이잖아요. 그 인욕이 장차 싹틀맹자야. 싹틀려고 하는 데에 막을 알자거든. 막아서 이 불사기 잠자 암장어 은미시중하야. 그 인욕으로 하여금 샀잖아. 인욕으로 하여금 그것이 잠자라는 것은 잠자는 이게 잠길 잠자고 자자는 불어날 자자지. 잠자라는 게 뭐예요? 물이 불어날 때 어떻죠? 모르는 사이에 불어나잖아. 그게 잠자야. 암장할 때 암자는 은밀할 암자고 장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자랄 장자야. 남이 알지 못하게 서서히 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은밀지중. 은밀한 속에서 서서히 불어나고 서서히 자라나지 못하게 해서 이지 리도지 원자라 그 도에서 멀리 떠나가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는 이치가닥이 되더라 이거지. 소위부터 거까지 같이 싸잡아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다시 보세요. 소위 알인요거 장맹하야 그러니까 장차 싹이 틀려고 하는 인욕을 막아서 불사기 잠자 암장어 은미지중하야 은미한 속에서 그 인욕이
응? 모르는 사이에 불어나고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는 것을 성장해서 이지어리 도지원 도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떠나가는 데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함이더라 이거지. 이게 바로 이제 신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 안 했고는 그 성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자리를 얼만큼 자기가 챙기고 마음을 조심하고 하는 데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공부라. 한번 읽어볼까요? 도야자는 불가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람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기소불도하며 공구호 기소불문이니라. 도자는 일용사물 당행지리님 개 성지덕이 구어심하야 무물풀류하고 무시불연하니 소이 불가수유리야니. 야키 가리즉 기솔성지 위제야. 시로 군자 지심이 상존 경외하야 수풀 견문이라도 역불감호리님 소이 존철리지 본연하여 이 불사리여 소유지 경야람. 막현호은이며 막현호미니 고로 군자는 신기투견이라. 은은 암초야오 미는 세사야라 독자는 인소불지 기소독지지지야람. 언유암지중 세미지사의 적수미형이 기즉 이동하고 인수불지 기독지지즉 신은 천하지사의 무유처현명현이 과어차자람. 시로 군자의 기상개구이 어차의 우가근어니님 소위 알인요거 장맹하여 이 불사기 참자암장어 은미지중하야 이지리도지원야람.